모두가 악리성으로 떠났다네. 아버지 아누비스와 싸우기 위해. 그런데 자네는 왜 계속 여기에 있는 거지? 어? 그래. 하긴 동화나라 런노도 아니라이가 굳이 싸울 필요는 없을 테지. 여기서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려무나. 아니야. 에? 로로아의 가면이 아직 할 말이 남아있대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야. 할 말이 남았다고? 왕 아저씨의 아빠는 죽을 뻔했지만 결국 죽지 않았잖아?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대. 그런 걸 너도 알 수 있는 게냐? 응, 물론이야. 로로아의 가면은 로로아 거잖아? 그럼 로로아의 가면이 알고 있는 건 로로아도 알고 있죠? 할아버님, 나는 죄를 받은 게야. 너희 아비를 그렇게 무정하게 죽여놓고 처음으로 들었던 소식이 뭔지 아나? 그건 네 고모이자 내 딸 아린의 죽음이야. 허탈했지. 나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딸은 어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버렸어. 나는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모두 잃었는데 동화나라엔 여전히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지. 그래서 어린 너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먼 곳으로 떠나버렸단다. 그렇게 홀로 떠돌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건 모두 내 업보인 게야. 나는 내 죄값을 치른 거지만 내 아들 악리 이세는 나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단다. 악리 이세를 그대로 없애고 지하세계에 봉인시키려 했지만 몸에 심겨있는 소원의 돌 때문이었을까. 녀석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지. 내가 건 봉인의 저주를 버티고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로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는 몸이었기에 먹지도 잠을 잘 수도 말을 할 수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단다. 봉인의 저주 때문에 동화나라로 돌아오지도 못한 채 엄청나게 길고 긴 시간을 카오스 지역 속에서 떠돌았지.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? 분노, 절망, 경멸, 배신감. 그의 마음 속에서 어둠이 생겨나고 있었던 게야. 그 강한 어둠은 이 세상 악의 근원 아누비스에게도 닿을 정도였지. 마침 아누비스는 본래 숙주였던 하루에게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을 때였어. 그렇게 강한 두 개의 어둠이 만나 지금의 모습이 된 거란다. 아버지! 이드니 그렇게 쉽게 반전을 받아들이고 흑화한 것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. 자신이 그렇게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런 추악한 모습이었다고 하니 말이야. 너에게 무리한 것들을 떠넘긴 내가 면목은 없지만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구나. 지금의 나는 아들에게 사죄의 말조차 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전해주었으면 좋겠단다. 미안하다고. 왕 아저씨, 슬퍼? 그래, 슬프구나. 나도 많은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야. 지금 이 상황에서도 런너들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단다. 그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했잖아. 에?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야. 고생했어, 왕 아저씨.
고맙구나.